덥기도 했고요. 절기상으론 더위가 식고 일교차가 커진다는 처서가 엊그제 지났는데 아직도 더운 것 같아요. 3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마 1주나 2주만 지나가면 우리 짧은 옷은 옷장으로 들어가고 긴 옷들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옷장을 열어볼 겁니다. 근데 옷장을 열어보면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옷은 맞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어요. 그래서 한숨을 쉬며 말하죠. 아, 정말 입을 게 없다. 그러면 남편이 말합니다. 옷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입을 게 무슨 이렇게 없냐? 그럼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올해 바자회 때다낼 옷들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옷 사러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느덧 개강입니다. 방학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개강이에요. 그래서 좀 세게, 특별히 세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어 죽을 뻔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세게 좀 인사할게요. 좀 세게 인사합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날만 목 빠지긴 기다렸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예. 네. 첫 구역 예배 때 포도 사갈게요. 인사하세요, 빨리. 첫 구역 예배 때 포도 사갈게요. 예. 네. 네. 우리 아이들도요, 새로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학기를 시작하기 앞서 3주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었습니다. 뜻을 정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을 무너뜨릴 덫이 있으면 밟아라. 안 죽는다. 밟고 나아가라. 그 덫은 하나님이 부수신다. 3주간에 걸쳐서 다니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침내 반응이 왔습니다. 한 아이가 비장하게 저를 부릅니다. 강도사님, 담배를 끊었습니다. 4일째입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올해만 벌써 3번 이상 담배 끊겠습니다라고 외친 친구예요. 야, 얼마나 기특합니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진영아, 진영인데. 네모네모야. 너 담배 끊으면 10만원짜리 나이키 운동화 사준다. 예배 마치고 다시 찾아옵니다. 얘가 비장해졌어요. 비장하게 말합니다. 정말, 강교사님, 나이키 운동합니까? 그러자 다른 애연가들도 저도 합니다라고 좀 외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뜻을 정하고 담배를 끊어라. 나이키 간다. 근데 엊그제, 그죠? 지난주니까 4일이면 엊그제면 11일째입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 이 진영이가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끝나고 능글맞게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보여줘요. 그 금연 일수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강도사님, 열하루째입니다. 근데 애를 보니까요, 진영이 얼굴이 비비크림 바른 것처럼 환해졌습니다. 이제 뭐, 야, 너 진짜 얼굴 환해졌다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다 얼굴 환해졌다 그럽니다. 오늘은 13일째입니다, 강도사님. 9월 14일이 꼭한 달째 되는 날입니다. 정말 나이키죠? 그래서 제가, 그래, 나이키다. 벌써 다 정해놨습니다, 뭐 살지. 그래서 제가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주간에 좀 강력하게 아이들에게 새로운 2학기를 시작하면서 강력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새 학기 시작하는데,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진격해서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한 아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여서 2학기 때는 학원보다 교회, 잠보다 예배, PC방 게임보다 설교 말씀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설교하고, 강하게 설교하니까요, 기도도 세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빛이 좀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강력하게, 좀 세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좀 단단히 드셔야 될 거예요. 시작하죠. 2학기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벌써 제가 한뭐 구역 개강 설교를 한 세네 번한것 같습니다. 시작이란 것은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똑같은 결과를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결과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대략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조금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한 평균 나이가 한 55세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반평생 이상을 사셨고 또제 인생보다 더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올한 해도 뭐 별거 있겠어. 그냥 밥 먹고 자고 일어나면 올한 해가 가는 거지.
먹고 살기 급급한데 뭔 또 새로 마음을 품어. 그럴 시간 있으면 잠이나 자야지. 이놈은 망할 놈의 세상 시작이고 뭐고 정치꾼들 때문에 한탄하기도 하고요. 내 나이가 몇인데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천국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의 지금 생각과 마음을 훔친다면 늦기 전에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안 쫓아내면 올 한 해가 저물어갈 때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 2013년은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선 2013년은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하는 해로 남을 겁니다. 우리 이제 2학기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쉬었다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본문은요 13장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걸친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구브로, 바보, 버가, 비시디안디오,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소아시아를 돌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반대하는 유대인의 무리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성을 돌며 행하고 복음을 전한 건 또 아픈 자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준 것이죠. 그들을 위협하거나 해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바울의 전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모읍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협하거나 해가 되거나 손해될 것들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했고 치료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반대파 사람들이 원정까지 와서 바울을 돌로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바울이 지금 있는 루스드라까지는 170km고요 이고니온에선 4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더 듣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전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참 종교적 뜻과 열심이 엄청납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뜻 하나로 뭉쳐서 사람들이 170km, 45km를 달려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170km, 45km를 달려온 사람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데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돌로 바울을 칩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고요 돌로 위협한 게 아니고요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진 거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바울이 돌 맞은 모습을 한 대 두 대 맞은 게 아니라 죽을 정도로 맞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처음으로 돌 맞은 장소 돌 맞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20절에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합니다. 제자들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일어납니다. 툴툴 털고 일어난 게 아니고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겨우 일어납니다. 이까지 돌주미아가 아니고요 만신창이가 돼서 질질 끌며 일어납니다. 근데 그 뒤 말씀이 더 놀랍습니다. 그 몸으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돌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아직 있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겠습니까? 뭐 좀 놓고 와서 잠깐 가지고 나오려고 들어갔을까요? 바울은 그 성에서 아직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루를 더 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건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바울은 만신창이가 되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신을 죄악 가운데 거했던 자신을 자녀 삼아주시고 전도자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을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그 몸을 은혜가 움직입니다. 사명이 움직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피 흘리는 바울을 다시 그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좀 희미해 보이십니까? 십자가 아래로 가십시오. 가서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혹시 사명 감당하기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 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당히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은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움직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바울은 하루를 더 루스로 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사역지 더베로 갔다라고 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핏자국을 흘리며 96km를 걸어 더베로 갑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더베 사역은 21절에 참 간단하게 기록을 해요. 복음을 그 성에서 전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너무 놀랍습니다. 만신창이가 되어 겨우겨우 96km 사명 감당하기에 들어간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이 제자로 삼았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루스드라에서 힘들었던 그 사역에 큰 열매를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를 죽이려던 사람들을 파송하던 곳이고 그 사람들의 본거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을 들렸다 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자신이 맺은 열매들이 있고요. 자기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그 전에 세운 열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울사도는 항상 그들이 걱정되고 보고 싶고 어떻게 복음을 잘 지키고 있나, 혹 해를 당하고 있지 않나,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고 있지 않나,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항상 걱정과 사랑이 바울사도에서는 요동쳤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요 전도여행을 한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믿음을 두텁게 하고 그들을 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들이 있는 그곳을 다시 한번 밟고 돌아갑니다. 두 번째, 바울사도의 사명을 이끈 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고요. 구역원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제자들과 성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요 편지를 썼고요.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헌금을 여기저기 모아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바울사도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성도를 향한 자신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구역원들에 대한 사랑이 항상 넘치고 넘쳤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요 방송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다 봅니다. 얼마 전에 창원지방 법원에서 소년범들을 재판하는 천종호 판사님에 대한 방송편을 보았습니다. 소년범들이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절도나 성폭행이나 왕따, 학교폭력 당한 정말 나쁜 아이들을 재판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좀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법정에서 필요한 건요
처벌이 아니라 치유입니다. 저는 그분의 재판 모습을 한 것을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범 재판에 아마 한 획을 긋고 계시고요. 자신의 판결 하나에 이 아이의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하고 판결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분이 사건들을 다룬 책들을 모아서 낸 책을 사서 모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지하철에서 읽었는데요. 눈물이 나와서 페이지를 넘기지 못할 정도입니다. 사회 변두리에 몰린 이 시대의 아이들이 범죄 현장으로 가고 어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책에서 한 부분 이런 통계를 말하더라고요. 2011년 창원지방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가정을 보면 결손 가정이 46%에 달한다. 결손 가정이 아닌 경우엔 적어도 그중 50% 이상의 가정이 저소득 빈곤층에 해당된다. 무려 70% 아이들이 결손 가정이나 저소득 빈곤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면서 한편으로 우리 애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조사를 하니까 편부편모의 아이들이 한 20에서 25%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어린 시절을 겪은 아이도 있고요. 부모에게 방치되어서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아이가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친구 집에.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안 들어가냐? 집에 들어가기가 싫대요. 그 친구의 아버지는 계부고요. 계부예요. 엄마는 친엄마인데 어릴 적 그 아이를 다른 곳에 맡겨서 키운 적이 있습니다. 버린 겁니다, 그냥. 그곳에서 아이는 학대를 당했고요. 지금도 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 인생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문제가 생겨도 학교를 가지 않고 아이 엄마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몰랐습니다라는 무책임한 대답은 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어느 아이도요, 자랑으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또 저한테만 떠넘기진 말아주십시오. 제 아이가 아니고요,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주일날 밤새서 놀아도 밤새고 PC방에서 놀건 어디서 놀라고 교회에 와요. 그것도 일찍 와요. 일찍 와서 설교 때 자요. 깨면 일어나요, 조용히. 혹시 잠 때문에 못 오면은, 혹시 못 온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시쯤 일어나서 전화합니다. 강도사님, 교회 오늘 못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른 성도들에게 이런 전화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큰 범죄로 어긋나지 않고 착하고 순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기 힘들어질 때 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사명을 이끌어줍니다. 제 사명을 다시 생각을 나게 해주고요. 또 한 아이는 올 초 작년까지 열심히 하다가 올 초에 좀 바람이 들었어요.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방황을 좀 하다가 얼마 전에 다시 강사님 공부를 좀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공무원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을 이따만한 거 사줬어요. 보자마자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할 수 있다. 해봐라. 아이가 조금 정신을 차리고 한 6개월 정도 방황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향한 이 마음이 저를 움직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도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 들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넘치는 사랑이 이 고난과 그 돌 맞는 그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들려서 다시 만나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성도 여러분, 사랑을 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나와 친한 사람 사랑하는 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잘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이런 사랑을 넘어선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고요. 어쩌면은 나를 좀 싫어하는, 나를 좀 별로 내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고요. 내가 한없이 주어도 별 반응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가운데 그것을 알면서도 그 성으로 들어가는 사랑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들어가야 그곳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기쁨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꾸 비교하고 재지 마시고요. 그냥 섬기고 그냥 주세요. 그냥 감싸 안아주세요. 먼저 옆에 있는 구역원을 더 사랑하십시오. 더 이해하시고요. 더 섬겨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나눠주고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의 어려움과 거리낌을 한 번 넘어가면 술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실패도 했었고 수많은 난관이 있죠. 마음 상처도 받아봤고 자존심도 상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우리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성으로 들어갑시다. 그 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와 기쁨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한번 되짚고 돌아옵니다. 26절에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선교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26절에 참 아름다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번역을 조금 다르게 옮기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했던 곳입니다라는 말입니다. 13장에서 14장까지 우리는 5분이면 다 읽습니다. 근데 이 길을 바울은 2년간 목숨의 위협을 이겨내며 복음을 전했고요, 마침내 처음 파송받았던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 파송받았을 때요, 13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3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누가 이르러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2년간의 바울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이 모든 행적을 성령께서 이끄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사명을 이끄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갑니다. 내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26절의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헌신할 때, 참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사명을 이끌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사명을 이끌고 이루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사명을 인도해 가십니다.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약함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안 됩니다. 저는 좀 못합니다. 이번에는 좀 쉴게요. 이번엔 좀 그래요 라는 마음이 있다면, 아,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 다시 먹겠습니다. 이번에 엄청난 열매를 주시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내가 좀 쉬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니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다시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2년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죠. 믿음의 형제들과 놀라운 역사를 말하기 시간을 가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교회를 모읍니다. 복음을 따르던 사람들 다 모읍니다. 와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복음이 이방에게 이렇게 놀랍게 퍼졌습니다.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아멘, 아멘 넘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가 넘치고 탄성과 환호가 넘쳤겠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몇 날 며칠을 그 사역을 이야기해도 흥분과 감사는 끊이지 않겠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다? 28절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게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2학기 시작을 하기에 앞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사명, 사랑, 성령.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이끈다면 1학기 땐 조금 연약하고 조금 실망스럽고 좀 부족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그 앞에 엄청난 열매와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이끈다면, 사명, 사랑, 성령이 우리를 이끈다면 2013년 마지막 날에 우리도 함께 모여서 바울이 겪은 그 이야기를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올해 이야기하면서 올 한 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열매를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참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말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모습이 2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아연교회 34개 모든 구역에 흘러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사랑, 성령.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사랑, 성령. 우리 같이 통성으로 우리 구역원들 손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학기 새롭게 시작합니다. 조금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타낸 마음이 있었다면